자유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적극적인 공격을 펼치면서 상대의 파울이 좀 누적이 됐을 때 이걸 득점으로 잘 환산하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적극적인 공격을 펼치면서 상대의 파울이 좀 누적이 됐을 때 이걸 득점으로 잘 환산하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적극적인 공격을 펼치면서 기본을 지키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다 기본을 잘 지키면서 잘 뛰면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2위를 달릴 수 있는 거죠. 배병준 선수 기본을 잘 지키면서 잘 뛰면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이번 시즌에 확실하게 팀의 주전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아쉬운 건 오늘 경기 전 웜업을 하다가 좀 틈새가 와서 경기에 빠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었는데 오늘 뛰지 못해서 개인적으로도 좀 아쉬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팀이 보이고 있고 또 몸이 완전히 좋은 상태에서 뛰는 것이 선수나 팀에 좋기 때문에 확실히 몸을 잘 만들어서 나오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전슈터 배병준이 빠진 자리에는 루키 나성호 선수, 당국대 출신의 슈터 자원이 좀 합류를 해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직전 두 번의 수비. 자, 마레이가 계속 이 손 쪽에 강한 패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멀로와 이종현이 인사이드 단속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종현 선수 높이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지금같이 아래에서도 저런 모습을 보인다면 정말 골밑에서 정말 든든할 것 같습니다. 네, 첫 득점 시간 이후에 다시 경기가 좀 이어지겠습니다. 양홍석 선수가 투입이 됐고요. 정희재 선수가 벤치로 물러났습니다. 또 양홍석이 최근에 좀 자리를 잡고 있는 4번 포지션에서 뜁니다. 순간적인 오픈 멀어 3포인트. 지금은 박준 선수가 수비를 잘 끌어들이고 네, 좋은 패스를 연결시켰습니다. 네, 이건희 패스 받고 바로 돌아섭니다. 리버스 덩크. 마레 선수 화났어요 지금. 네, 네, 분노의 덩크치 하나 나왔습니다. 네, 수비가 9번 좀 걸리다 보니까 얼굴을 토했습니다. 7대14. 최성원, 먼로, 다시 최성원. 벽이 생겼습니다. 그 뒤에서 던집니다. 정면 석점 실패. 잘 따라가면서 정유근 선수가 볼을 챙겨줬습니다. 세컨 찬스. 양홍석 상대 밀고 들어갑니다. 림 쪽에서 두 점은 빗나갑니다. 근데 잘 이겨내고. 오! 정유근 맞지. 지금은 다소 좀 과격한 파울이 네. 나오긴 했는데 오, 너무 강하게 좀 접촉이 있었고요. 마레이도 순간 조금 예, 올라오긴 했었는데 네, 그렇죠. 지금 마레 선수의 액션이 좀 컸기 때문에 좀 놀랬습니다 제가. 네. 네. 정유근 선수도 고의성이 아니었다. 네. 미안하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박준 선수도 좀 챙겨줬고요. 자, 안쪽 움직임 좋습니다. 아, 좋은데요. 양홍석 투이관이. 그리고 LG는 지금 유기상 선수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재석 선수도 지금 체대가 됐고요. 네, 양준석도 함께 코트를 누비고 있는 창원 LG. 자, 똑같이 인사이드를. 허점 공략합니다. 네, 박진우 선수가 이 신장도 좋고 힘이 좋기 때문에 지금 양준 선수를 상대로 이제 포스업을 성공시켰습니다. 네. 자, 리딩을 양준석이 맡고 있는 LG입니다. 양홍석. 다시 양준석. 탑에서의 선수 롤링 이후에 인사이드 점퍼 부정확했습니다. 루즈볼 따라가면서 마레이가 세컨 찬스를 만듭니다. 골밑. 빠져나가는 유기상. 오, 돌아서네요. 들어갑니다. 득점. 유기상 선수 지난 경기에서 정말 대활약을 하면서 지금 자신감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 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슛인데 잘 성공시켰습니다. 지난 KCC전 무려 석점 6개, 18득점 기록했던 유기상입니다. 안쪽! 에릭 덩크! 멀로 타반도! 안쪽! 에릭 덩크! 멀로 타반도! 읽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네. 상대가 지금 서로 네, 본인들의 인사이드 공격을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유기상이고요. 양준석 봤습니다. 안으로 넣어주면서 아셉 마레이 동수비 피합니다. 코너 쪽 고찬혁 터치아웃. 네, 지금 단양 선수들이 굉장히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네. 확실히 공격 에리아에 딱 들어왔을 때 헤드가 깊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있어서 도움 수비에 막히니까 공격이 좀 퍽퍽했었고 샤클락 1.2초입니다. 바로 해결해야 돼요. 양홍석이 던집니다. 맞았어요. 에어볼. 샤클락 바이올레이션. LG는 사실은 이 수비가 잘 되고 난 뒤 그 수비가 잘 된 부분에서 속공을 밀고 또 트랜지션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야지 신바람이 나는데 네. 아직 그런 부분들이 잘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정관장 선수들이 굉장히 안정되게 경기를 풀고 있기 때문에 미스가 없어요. 네네. 지은 쪽으로 좀 투입해주려는 멀로의 패스 과정에서 마레이 선수의 반칙입니다. 지금 첫 번째. 네, 계속해서 양준성 선수가 지금 박준 선수에게 포섭을 줬기 때문에 네. 김기성 선수가 박준 선수를 네, 수비를 하죠. 그러네요. 멀리서 던집니다. 고찬혁 안 들어갔고요. 이관희 리바운드. 양준성, 마레이. 아,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다시 외곽. 연결 이후에 뜹니다. 이관희 길었고. 롱 리바운드는 고찬혁이 가져갑니다. 박지훈이 자연스럽게 넘겨봤습니다. 멀론 쪽 얼리오 펜스 퀵샷 빗나갔고 리바운드 오! 고찬혁이었어요. 그리고 마치 네, 지금 고찬혁 선수의 적극성이 지금 오펜스 파워를 만들어냈고요. 네. 자, 양준석 선수의 반칙이 나오면서 창원 LG는 남아있는 38.5초 팀 파울입니다. 양준석 선수가 사실은 농구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선수지만 아직 이 피지컬적인 부분에서는 좀 더 보강이 필요한 선수입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도 박스아웃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6, 2, 3 달고 가면서 베이스라인 근처. 리바스 올릴 때 막혔어요. 6, 2, 3 블락샷 이후에 반경으로 나갑니다. 고찬혁 파울. 반칙 개수 팀 파울에 좀 여유가 있는 정관장이네요. 네, 그렇죠. 지금 팀 반칙이 하나 더 남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양준석 선수가 셔츠라고 아마 패턴 플레이를 좀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정관장은 박지훈 선수가 이제 마지막 시간대 빠지면서 1쿼터 마무리를 캡틴 정준원에게 맡깁니다. 정준원 선수도 굉장히 스피드가 좋은 선수거든요. 네, 네 수비력이 높고요. 또 마지막 공격 위에서 또 이재도가 투입이 되네요. 창원 LG 양준석이 물러났습니다. 샤클락 게임 클락 4초 차이. 6-2-3 다시 이재도. 공격할 수 있는 옵션들은 좀 많은데요. 다시 고찬혁 반칙입니다. 네, 고찬혁 선수 파울 잘 끊었어요. 네. 팀 파울은 두 개, 그리고 정관장도 이제는 팀 파울. 네, 샤클락 꺼져 있습니다. 12.9초를 온전히 활용하는 LG. 이제도 3에서 라페스 띄워줍니다. 받고 바로 띄웁니다. 네. 이거죠. 아, 지금은 패턴 플레이 정확하게 들어갔죠. 3초 남았습니다. 2초 멀리서 아반도 안 들어갔고 1쿼터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공동 2위 맞대결답게 치열했습니다. 21대 20 한 점차 근소한 리드 홈팀 정관장입니다. 네, 확실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 두 팀이었기에 1쿼터는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쿼터가 더욱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양팀의 정규시즌 첫 번째 맞대결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만 쉬었다 돌아와서 2쿼터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안양 실내체육관입니다. 얼어붙을 듯한 추위에도 아늑함을 유지하는 이 기술은 히말라야로부터 아늑하게 되돌리다 알라야 GTX 다운 자켓 블랙야크. 당신이 꿈꾸는 모든 삶 매일 누릴 수 있도록 가전 꿈꾸던 삶이 되다 LG 오브제 컬렉션. 아들 얼굴이 왜 그 모양이니? 요즘 관리를 못해서. 이거 챙겨가. 뭔데요? 좋은 것만 넣었다. 보약인가요? 아니 우루오스 피부 건강 한 통에 다 담다 우루오스.
3쿼터 10분을 참 첨예한 대립과 함께 마무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스포 21대 20 단점 차밖에 나지 않았을 정도였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선수들이 좀 원하는 대로 코트를 넓게 활용하면서 대체적으로 공격을 잘 풀어내는 경우들이 좀 많아 보였습니다. 네, 확실히 이 경기가 잘 되는 팀들을 보면 이 스페이싱이 굉장히 좋습니다. 서로 약속된 공격, 약속된 지점에서 공격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미스도 적은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거든요. 네. 네, 양 팀 다 굉장히 좋은 스페이싱에서 좋은 공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야투율에서는 창원 LG가 조금 앞서갔습니다만 공격 리바운드, 혹은 상대의 턴오버를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득점들, 이 부분으로 잘 상세를 했던 안양 전관장이었고요. 결국 두 팀은 한 점 차로 이제 두 번째 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원 LG의 공격으로 이 쿼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창원 LG는 이 수비를 바탕으로 해서 트랜지션이 계속해서 좀 나와줘야 되는데 네. 안양 선수들이 워낙에 미스 없이 공격을 잘하다 보니까 그런 플레이들이 나오지가 않아요. 정면 석점 도전, 양홍석 실패. 멀로 정혁은 좁은 쪽으로 돌아섭니다. 이관이 백킥 차차. 지금 몰로 선수, 이정현 선수, 정현 선수가 지금 함께 뛰는데 이 세 선수의 높이도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네네. 네. 굉장히 신장이 좋은 선수들이 세 명이 뛰면 지금도 보시겠지만 정현구 선수를 이관희 선수가 맞기에는 좀 신장이 작습니다. 그래서 정인덕 선수를 투입을 하는군요. 네. 하지만 정인덕 선수도 신장과 파워맨에서 정현구 선수보다는 조금 낮죠. 네. 그리고 베이스라인 점퍼 이종현 덩크 성공. 네, 지금처럼 마린 선수가 헬프스들을 깊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빠른 템포의 공격을 양홍석이 주도합니다. 외곽 스윙패스 수차례 연결 6-2-3 쇼코너 점퍼 안 들어갑니다. 네, 유기상 선수 지금도 자신감 있는 플레이가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네. 따라붙던 박지훈 선수의 반칙이고요. 슛 동작에서 반칙을 했기 때문에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겠습니다. 사실 유기상 선수가 지금처럼 조금은 스피드 있는 공격을 대학교 때는 많이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많은 공격을 본인 손에서 시작을 하고 슛을 냈기 때문에 본인 마음대로 공격을 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처럼 공을 잡았을 때 빠른 스피드, 한 발 첫 스텝을 빨리 이렇게 뗀다면 지금처럼 파울을 잘 얻어내고 조금 더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이즈가 있고 윙스팬이 좋고 또 석점과 수비가 되는 루키 가드. 사실 모든 팀들이 이런 유형의 선수를 참 탐낼 텐데 1라운드 3픽, 로터리픽으로 창원 LG가 좀 뽑을 수 있었던 루키 자원입니다. 네, 무엇보다 조상현 감독이 굉장히 원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또 어떨 때 보면 조상현 감독이 선수 때 뛰었던 모습이라 조금은 흡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창원 LG가 개막 극초반에 좀 별로 안 좋았었죠. 이후에 5연승까지 달려나가면서 공동 2위로 치고 올라올 수 있었던 원동력, 저희가 지표로 좀 요약을 해봤더니 와, 득점, 실점, 이 최소 수치, 그리고 리바운드, 턴오버 역시 최소 전체 1위, 적점슛 성공률까지 이 다섯 개 지표에서 리그 최상위권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성적이 안 올라올 수도 없습니다. 네, 굉장히 정말 성적이 안 좋을 수가 없네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수비할 리바운드 이 턴오버가 적다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순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네, 굉장히 좋은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단단한 수비뿐만 아니라 활용까지 뭐 지난 경기 저희가 KC 시절의 결과도 좀 말씀을 드렸었지만 화끈한 공격력까지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시즌을 거듭해 오면서 지금 이번 시즌 현재 초반이긴 하지만 페이스 자체가 경기당 80득점 이상의 페이스, 그리고 리그 전체에서는 화력으로 따졌을 때 득점력이 리그 4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공수 밸런스를 좀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최소 실점을 했다는 건 그만큼 수비가 잘 됐거든요. 네. 그 수비를 바탕으로 공격에서 좀 더 잘 풀린다면 지금보다는 더 좋은 모습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안쪽에서의 리바운드 사수, 리그 최고의 뭐 리바운더라고 꼽힐 수 있는 마레이, 뭐 국내 선수 중에도 리바운드 특출난 능력이 있는 양홍석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좀 포진이 돼 있기 때문인데 뭐 신장만 가지고 하지 않는다는 거 경기 시작과 동시에 이세도 선수가 또 잘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죠. 마레이 선수의 이 리바운드도 굉장히 좋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이 공격 리바운드에 대한 어떤 적극성 이런 것들이 지금 리바운드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전 시간 이후의 공격 안양 전관장
정면 점슛 안 들어가는 멀로였습니다. 바로 리드 뺏어올 수 있는 찬스. 안 던지고 쇼노리 후에 킥아웃이었습니다만 이상 안 들어갑니다. 자, 루즈볼 다툼. 오! 자, 멀로가 엉디리 가져가는데 손질 좋았습니다. 아하, 라인 크로스. 손질하는 양홍석이 라인을 그 시점에 받고 있었다는 건데요. 아하, 이거 네, 지금 굉장히 뭐 빠른 공격이 진행이 돼서 네. 잘 보지 못했는데 백클로즈아웃, 짧은 돌파 킥아웃, 유기상의 슛이 실패된 이후의 장면들이었습니다. 정관장의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몰로 선수 계속해서 미스매치 상황이기 때문에 1대1을 시키죠. 네. 양홍석 상대 도움 수비 타이밍 피해가면서 이동합니다. 이번에도 안 들어갔어요. 이제도 첫 패스 빠른데 박지훈. 디플렉션. 네, 지금은 박지훈 선수가 예측을 잘했죠. 네. 한솥밥 먹었던 선수들 답게. 네, 지금도 사실은 마레이 선수가 가운데 지금 노마트로 뛰고 있었습니다. 네. 네. 경기를 돌려보면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본인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찬스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정면 양홍석. 이재도에게 줍니다. 라페스 뛰어서 한 번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레이 두 명 달고 슛 실패. 사수 박지훈. 이재도 선수 좋아요. 마레이 선수가 쉽게 슛을 못 던지죠. 네. 정효근. 먼로 낮게 안쪽 투입. 정효근 수비하던 정인덕의 반칙. 네, 그렇죠. 지금도 정효근 선수가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극적인 공격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파울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의사를 보여지만이 다음 수비를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양팀 현재 2쿼터 팀 파울은 한 개씩만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몰로 선수가 굉장히 영리하다라고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이 정규 선수에게 1대1을 계속 시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파울을 얻어낼 수 있고 또 헬프 수비를 깊게 들어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도 계속 있죠. 자, 다시 정유근이에요. 자, 정인동은 계속 붙을 수밖에 없고 굴절이 됐었는데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네. 3초, 2초, 1초 던져야죠. 정유근 3차 실패. 양홍석이 안으로 넣어줄 때 마레인을 향한 이종현의 반칙. 네, 마레인 선수 정말 힘이 좋고 자세가 낮기 때문에 지금도 자리를 굉장히 잘 잡았죠. 네. 아, 지금 화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마레인 선수가 지금 심판에게 90도 인사를 했습니다. 네, 혹시나 키파울이 나올까봐 네. 네, 90도 인사를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네, 한국 사람 반했네요. 네. 네. 네, 굉장히 공손한 인사가 인사를 했네요. 네. KBL 경격직 맞습니다. 네. 자, 이 남은 아쉬움은 코칭 세백에 좀 털어놓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6초 만에 얻어냈던 상대의 반칙. 이재도 외곽에서 도전 에어볼. 네, 지금은 자세가 좀 좋지 않았어요. 네. 이제도 킥볼. 네, 정관장은 계속해서 지금 미스매치 상대를 계속 골라서 지금 공격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멀로 대신에 정관장은 듀반맥스에 들어와 있고 LG 마찬가지입니다. 마레이 대신에 단테 커닝햄 들어와 있습니다. 네, 맥스 선수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선수죠. 네. 맥스웰 양홍석 순간적으로 벗겨내면서 노르패스 긁어냅니다. 부상 수비 성공. 템포 올립니다. 양홍석 해주면서 골 밑에 리바스레이어 쿠타 릴 체인지. 아, 지금 정관장 선수들은 지금 공격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패턴을 좀 모르는 것도 좋아요. 네, 네, 계속해서 1대1을 하게 되면 공격이 뻑뻑해질 수 있습니다. 최성원. 어허. 그렇죠. 정유근을 바라보는 패스가 미스가 났습니다. 이런 정관장 선수들은 이 공격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미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네. 패턴을 불러서 안정되게 약속된 자리에 서 있게끔 만들어준 다음에 공격을 푸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죠. 그렇습니다. 뭔가 좀 세심한 세팅이 필요해 보이는 정관장. 아반도가 정유근 선수 대신 투입이 됐습니다. 커닝햄
돌파감행 립으로 접근 공격 실패. 아 그리고 2호 동작에서 터닝님의 반칙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굉장히 드라이빙을 잘해서 마무리가 좀 아쉬운 상황이었고요. 네. 지금 정관장에는 지금 몰로 선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포인트 가드 역할을 해줄 선수가 박준 선수가 좀 해줘야 돼요. 그렇죠. 네, 박준 선수가 몰로 선수가 있을 때는 공격에 좀 더 비중을 뒀다면 지금은 좀 리딩에도 집중을 써야 됩니다. 1번 역할에 오롯이 좀 몰입을 해야 되는 박지훈. 이종일이 맞습니다. 엘보 쪽. 외곽 나와서 던집니다. 오! 백찬 선쪽! 아, 지금은 노리고 쏜 걸까요? 네. 본걸 살짝 갸득득 하는 것 같았는데요. 네. 어쨌든 재역전 석점이었습니다. 커닝엠 타이밍 완전히 뺏었고 득점 앤드 원! 네, 지금도 커닝엠 선수가 굉장히 여유있게 줄을 잘 따돌리고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맥슬이 지금 완전히 당했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투포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 완급 조절에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맥스웰. 네, 저렇게 골 밑에서 위험한 상황이 되면 특히 외국인 선수들은 블럭 슛을 하기 위해 높이 뜨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이용한다면 파울을 잘 얻어낼 수도 있겠죠. 네. 터닝이 미단지는 추가 자유투입니다. 들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양 팀 다 석점짜리 플레이. 리드는 다시 LG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동현 스크린. 아이스로 이동하던 유기상 선수의 반칙이네요. 네, 유기상 선수가 사실 이 LG에 합류하면서 저한테 아 수비가 굉장히 어렵다, 아마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좀 고민스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수비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좀 여유가 많이 생겼어요. 네네. 네, 그만큼 빨리 적응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자, 밀고 들어갑니다. 듀반 맥스웰 투포인트. 커닝엔 거쳐 양홍석 구탕에게 넘겨줍니다. 스크린 반대편 양홍석 받았고요. 엑스트라 패스 코너에서 와이드 오픈입니다. 이재도 네. 3점! 아 지금은 굉장히 아름다운 플레이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네 패스 연결 너무 좋았고요. 그렇습니다. 마무리 이재도 선수의 3점 아주 깔끔했습니다. 아, 최성원 스크린 거절하고 돌파 득점입니다. 최성원 선수 지금 굉장히 센스 있는 득점이었죠. 네. 구탕 양홍석 공간 있어요. 와! 힙 백투백 석점! 아 이제 슬슬 지금 타운 LG의 투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32대 30. 2쿼터 이제 절반입니다. 남은 시간 5분. 맥스웰 반대 길게 잘라 들어가면서 인사이드 점퍼 걸립니다. 구탕 블락샷! 아, 잘 찔렀고 스피드 활용하는데 살리지 못합니다. 네, 지금은 굉장히 잘 봐줬는데요. 아, 패스를 구탕 선수가 놓치고 말았네요. 네. 하지만 지금 조상현 감독, 지금 벤치에서 다 같이 박수를 쳐주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원했던, 차원 LG가 원했던 공격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박수를 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 아, 이 좋은 수비 이후에 바로 속공에 천명이 됐던 구탕이기 때문에 속도감 있는 공격이 전개가 좀 되려나 했는데 일단 턴오버로 귀결은 됐습니다. 네, 확실히 이 수비에서 수비가 살아나면 이런 티런지정 속공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지금 점점 분위기가 지금 LG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창원의 이제 특유의 이 트랜지션 공격, 템포 푸시하는 공격들이 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리드는 근소하게 계속 바뀌곤 있습니다만 창원 LG가 현재 32대 32점 차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창원 LG가 분위기가 좀 올라오자 지금 정관장 쪽에서도 또 다른 선수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제 골밑 싸움도 됩니다. 물론 지난 시즌도 마찬가지이긴 했는데 인사이드에 좋은 자원들이 있었죠. 뭐 오세근, 스펠맨, 멀로 이런 선수들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스펠맨이 나오지 못하고 오세근은 이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그 공백을 채워야 될 텐데 지금까지는 이종현 선수가 너무나도 잘 메우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시즌이 시작되면서 이종현 선수의 존재감이 서서히 올라오긴 했는데요. 하지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를 보면 이종현 선수가 완벽하게 살아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사실 프로에 오기 전부터 참 정평이 나 있는 선수였고 프로에 왔을 때도 건강 이슈만 없다면 뭐 이종현의 활약 누구나 의심하지 않는 보장된 활약이었단 말이죠. 네 그렇죠. 이종현 선수의 무엇보다의 장점이 이 블록슛과 리바운드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잘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출전 시간 비중도 훌쩍도 늘어나고 있고 본인이 직전 경기처럼 30분 이상 뛸 수 있는 체력들도 어느 정도 잘 만들어 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김상식 감독 체제에서 조금 더 중용을 받고 있는 이중현 선수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조금만 뛰더라도 좀 허리를 숙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속공 상황, 백업들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몸을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전에 스펠맨 모습도 좀 잡혔었는데 최근에 또 복귀 위해서 부단히 훈련하고 있는 거 본인 SNS를 통해서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발이 많이 빠졌나 모르겠네요. 네. 작전 시간 이후에 전반전 공격. 맥스웰. 동수비 타이밍 봐가면서 양호석을 밀어붙입니다. 동수비 반대편 돌아서 킥아웃. 아만도 뚫고 들어갑니다. 리버테 벗고.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서프를 뜹니다. 그러니까요. 네. 동점 상황입니다. 부탄. 사이드 플랭 게임 읽었어요. 맥스웨스티. 직접을 몰고 가면서 일단 동료들 움직임 확인. 혼자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커닝햄이 읽고 있었네요. 이제도 들어와서 백허도와요. 간결하게 직접 2점을 만듭니다. 지금 같은 플레이는 좀 어린 선수들이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어요. 네. 빠르게 치고 가다가 스톱을 하면서 지금 배그슛을 땄거든요. 양홍석 선수의 반칙이고요. 창원 LG가 지금부터 팀파울에 들어갑니다. 네, 양홍석 선수가 수비가 좋은 선수이긴 하지만 맥스웰 선수를 맡기에는 조금은 부족이었습니다. 네네. 3번보다 최근에 4번에서 뛰면서 조금 더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양홍석. 잠깐 18초 출발하고 있습니다. 박지훈 안으로 넣어줍니다. 자, 이번엔 양홍석이 이종현을 맞습니다. 박수입니다. 빠져나갔고 공을 살렸는데 루즈볼이 LG 쪽으로 가는군요. 자, 6 이상 빨리 넘어갑니다. 이제도 거쳐 구탁 뜹니다. 네! 오, 반칙. 야, 맥스웰 앞에서 인요페이스를 시도했습니다. 네, 정말 이 아반도 선수 그리고 구탁 선수의 탄력은 정말 부럽습니다. 네. 사실 양 팀이 보유하고 있는 이 아시아 쿼터 선수들이 좀 비슷한 결이거든요. 에너제틱하고 운동 능력 있고. 네, 그렇죠. 사실 이 구탁 선수가 지난 시즌에 봤을 때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이유가 정말 질 높은 패스였단 말이죠. 사실은 이번 시즌 그런 패스들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좀 어쩌면 좀 심적으로 좀 불안함이 있어서 패스를 쫙쫙 뿌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아, 지난 시즌 같은 좀 수준 높은 그런 패스를 좀 보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두 개 모두 성공시킨 부탁이었습니다. 맥스웰 안쪽 투입인데 걸려요. 턴오버가 연속해서 나오는 정관장. 이 원점에 공략합니다. 속공 득점 커닝에. 그렇죠. 이렇게 상대가 실책을 하면 어김없이 속공으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순식간에 6점 차로 간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최성원 인사이드 점슛 선택. 점슛 두 점 만회. 네, 최성원 선수의 완벽한 개인기로 지금 득점을 만들어냈죠. 예. 38대 34. 여전히 투 포지션 게임. 양홍석 커닝햄의 도움을 요청했었는데 슬립으로 빠집니다. 안 들어갈 거 알았고요. 롱 리바운드 탭아웃하면서 최성원 빠르게 넘깁니다. 이쪽형 그래도 잘 잡아서 올려놓습니다. 아, 지금 볼을 놓쳤는데 머리로 네, 해치를 했네요. 자, 본인의 헤더로 직접 패스를 자신에게 연결했던 이종인의 속공 득점. 네, 지금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미 덩크슛을 좀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아. 네, 그랬기 때문에 좀 캐치가 불안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괜찮아요. 자연스러웠습니다. 네, 아. 자, 이종현의 제주 넘기. 네, 정말 제주 넘기네요. 네. 자, 이 득점까지 일단 잘 만회를 했고, 6점 차 벌어졌던 게 무색하게 벌써 또 2점 차예요. 네,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굉장히 이 균형을 계속 맞춰가면서 지금 경기가 진행이 되는데 네. 정말 이럴 때 정말 작은 거 기본적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순식간에 양팀 턴오버 특히 정관장의 턴오버가 좀 늘어나는 그것도 라이브볼 턴오버가 늘어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의 템포가 좀 살아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창원 LG 같은 경우에는 이 템포를 끌어올린 속공을 전개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대학 시절부터 이 육상농구에 특화되어 있는 이재도라는 포인트가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재도 선수 또 달리는 농구에 굉장히 특화된 선수이고 본인도 굉장히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이전에 소금 상황에서도 마무리를 굉장히 잘했죠. 그렇습니다. 이 주전 포인트가드 이재도가 있고 그 선수가 현재를 맡고 있다면 이제 미래 자원들이 꾸준히 리그에 잘 적응하면서 주요 로테이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도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선수는 양준석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도 선수가 또 든든하게 앞에서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양준석 선수는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보고 배우면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정말 미래에 양준석 선수도 정말 좋은 선수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 뒤를 이어서 단짝이라고 할 수 있는 유기성 선수까지 또 합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이 백커트 라인 창원 엔지의 선수들이고 배병준 선수와 유기성 선수의 맞대결이 아쉽게도 오늘 무산이 됐는데요. 만약에 성사가 됐더라면 이 두 양팀이 자랑하는 3&D 선수의 맞대결이 어땠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두 선수 다 이 수비에서도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발산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또 3점 슛들이 출시 굉장히 좋은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예. 네, 3&D 자원으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오늘 대결에서 무산이 됐다고 좀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될 부분이 오늘 경기 이후에 양팀은 다 돌아오는 주 금요일에 바로 이곳에서 리턴 매치를 바로 갔습니다. 네, 그렇죠. 벌써 1라운드 막바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잠정 시간 이후에 LG 공격, 양홍석, 구탕, 이어서 커닝햄 쪽. 자, 돌아서면서 바로 던졌습니다. 점퍼 실패입니다. 아반토가 여유있게 따내면서 정관장의 공격. 맥스웰, 치고 들어갑니다. 수비 성공하는 창원 LG. 바로 역습, 템포는 빠릅니다만 막혀요. 아반도 블락샷. 양팀 턴오버가 조금씩 양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집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렌즈 아반도 사이드 도전 동점. 지금도 엄청난 점프력을 이용해서 지금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점프하면 공중에서 혼자 채공 시간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네, 확실히 다른 나라,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손진 좋았는데 일단 양홍석이 봤습니다. 이제도 스크린 거절, 안으로 돌파, 오른손 득점 실패. 네, 지금 이제도 선수가 파울을 좀 얻어내려고 했는데요. 네, 네, 파울이 걸리지 않았고요. 자, 돌파 키가 아웃, 정혁은 윙에서부터 치고 들어갑니다. 네! 자, 아멘드와! 네, 정혁 선수가 조금씩 더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박지훈의 짧은 돌파 킥아웃 그리고 윙에서부터의 과감한 리버트 공략. 상대 반칙을 얻어내면서 득점까지 성공시키고 포효하는 정유근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왼쪽 페이크를 주면서 스피드 속여놓고 난 다음에 지금 드라이빙을 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양홍석 선수가 벤치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플레이를 정혁은 선수가 보여줬습니다. 추가 자유투입니다. 지금 차원 LG는 선수를 4명이나 바꿨는데 정말 선수층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러게요. 엔드원은 놓치네요. 양준석 외곽 빠져나와서 정희재 이관희 선택 안으로 넣어줍니다. 마레이 다시 외곽 주고 세 선수가 좀 골고루 주고 받았습니다. 돌아서면 아반도 엄청난 블락. 아반도 선수 정말 무섭습니다. 아반도의 좋은 수비가 만들어준 좋은 공격 기회 킥아웃 정준원 정점. 일단 좀 돌려보겠다는 건데 정말 안양 선수들 농구 잘합니다. 그러게요. 네. 우선은 석점이 올라갔습니다. 이관이 외곽 정이제 리포스트입니다. 받으면서 짤맞고 다시 직접 잡았습니다. 시간 없어요. 샤클락이 모두 지나갑니다. 네, 지금 내 선수가 지금 득점을 쉽게 올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공이 없는 인사이드에서의 반칙. 지금 정관장 선수들은 정말 어떤 선수가 들어오든지 간에 전략이 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만큼 들어오는 선수들이 굉장히 본인 역할들을 잘하고 있고 약속된 공격을 잘 지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양
이준석 선수의 반칙 팀 파울이기 때문에 아반도에게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겠고 직전에 외곽을 던져서 성공시켰던 정준현 선수의 공격은 두 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42-38. 아반도의 자유투 두 샷. 시즌 연착륙한 이후에 뭐 이번에 1라운드 석점 성공률 제외하고는 뭐 전체적인 부분에서 본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 아반도고요. 그렇죠. 지금 평균 기록이 11득점 5리바운드 이상인데 공격 리바운드 지분이 1.9개입니다. 자, 트리플 성공. 역시 수비에서도 에너지 레벨을 잘 보여주고 있는 아반도의 자유투 두 개 모두 들어갔습니다. 양준석 샷클락 꺼져있고 마지막 공격 왼쪽으로 치고 가다가 멈춥니다. 외곽 찾았습니다. 이관희 3초 2초 레이업 도전 안 들어갔고요. 디빈 실패입니다. 전반 종료. 빼앗긴 주도권 다시 찾아왔습니다. 안양전 관장 45-38 7점 차 앞섭니다. 네, 2쿼터가 되면서 창원 LG 선수들의 좀 기세가 살아나면서 분위기가 좀 넘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정 관장 선수들의 이 하나된 모습이 결국에는 역전을 만들어냈고 지금의 점수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추운 날씨 속 뜨거운 접전 양팀 1라운드 맞대결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잠시만 쉬었다 돌아와서 중계방송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안양실내체육관입니다. 약속된 플레이 준비됐지? 오케이. 안전하기로
박지원 관장 45대 38 7점 차였습니다. 네, 효도가 되면서 창원 LG 선수들이 좀 기세가 살아나면서 전체적인 야투율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이 정관장 수비에 좀 고전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만큼 정관장 선수들의 수비가 굉장히 좋았고, 좀 아래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또 상대방에서 그 공략법을, 수비하는 법을 좀 잘 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3쿼터 출발합니다. 최성원 돌파 감행. 안 들어간 거 본인이 올렸는데 실패입니다. 네, 지금은 조금 조급한 공격이 한번 나왔고요. 네. 이번엔 3쿼터 LG의 첫 공격. 외곽으로 빠진 마레이. 크게 돌아 나오는 이관희에게 넘깁니다. 슛페이크, 원드리블, 인사이드. 뱅크샷 실패. 안 들어갔고요. 루즈볼 다툼. 점프볼. 대단합니다. 정말 지금도 기회에 있었거든요. 네. 네. 공이 손에 닿으면 마치 자석처럼 붙어서 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분명히 뒤에서 지금 붙었거든요. 네. 네. 하지만 공을 두 손으로 잡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장악에 대한 의지가 이 선수가 계속 KBL에서 생활할 수 있는 원동력 중에 하나입니다. 골 LG의 공격권, 베이스라인 공격. 이제도 빨렸어요. 걸어나왔습니다. 이관이 미스매치 안으로 넣어서 마레이 아반도의 반칙. 지금도 아반도 선수가 이미 세긴 디펜스를 깊게 하면서 마레이 선수에게 트랩을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아, 네, 정혁우 선수요. 네네. 44초. 짧게 뿌리면서 순간적으로 코너에서 찬스 정희재 놓칩니다. 아반도가 센스 있게 쳐내면서 공격권 넘어갑니다. 맥스웰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베이스라인 타고 내줍니다. 정혁은 파울 정희재. 네, 이 쿼터가 끝나고 라커룸에 들어가서 분명히 조상현 감독은 수비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했을 겁니다. 지금 짠물 수비를 하는 LG가 전반에 45점을 줬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점수를 줬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LG가 오늘 경기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 보여드렸던 지표입니다만 최소 실점 올 시즌에 지금 1위 73.9 실점이니까 그거의 반 이상을 지금 전반에 내준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점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턴오버가 나오는 정준호 선수입니다. 네, 지금은 정준호 선수가 슛을 쏠 때 수비자의 손이 나왔기 때문에 슛을 쉽게 못 쐈고요. 네. 아, 저는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상황이 만약에 아반도 선수였으면 좀 더 오래 떠있으면서 패스를 정확히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네. 네, 그렇다고 정준호 선수가 탤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정준호 선수 근데 의문의 1패는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 공격권은 LG입니다. 지금 아직 3쿼터 득점이 없는데 득점 없는 상태로 1분 넘게 흘러갑니다. 이제도 정이제 유기상이 안으로 넣어줍니다. 자, 김에서 우위가 있는 아스마이 누적 마대합니다. 네, 지금은 헬프스리가 깊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있게 1대1을 마무리했죠. 네. 코너에서부터 빠져 들어갑니다. 정면으로 와서 아반도 똑같이 갚아줍니다. 아, 이관희 선수가 점프를 떴는데 팔꿈치밖에 지금 손이 가지 않았어요. 예. 아, 정말 탄력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레이 또 한 번 마레이 곤데요. 허스틴을 보여주지만 공격권은 정관장 몫입니다. 네, 확실히 오늘 정관장 선수들이 수비를 잘하는 부분이 마레이 선수를 위에서 막으려 하려하지 않고 밑에서 지금 계속 손질을 하면서 마레이 선수를 괴롭히고 있거든요. 아, 네, 네, 지금도 수비를 밑에서 긁어내는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죠. 그러네요. 아, 이게 도움 수비 들어온 정유근 선수의 손은 피한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 스텝에서는 또 맥델한테 걸릴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드립을 빠졌다가 맥스웰이 던집니다. 롱점퍼 깨끗합니다. 9점 차. 정희재 45도 완벽하게 긁어냈습니다. 정혁은 스틸 이후에 역습전개 트레일러 정준원 레이업 놓칩니다. 지금 굉장히 좀 아쉬운 상황이 나왔고요. 네. 쇼앵고 이제도 그렇죠. 왼손 레이업. 지금 LG에서는 이재도 선수만이 두 자릿수 득점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 네,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지만 다른 선수들이 조금 더 분발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최성원 맥스웰 경고가 막혔습니다. 자, 슛 이전에 파울이 나는 데죠. 정관장 선수들의 지금 경기 내용을 보면 정말 화려하지 않거든요. 네. 하지만 굉장히 자연스럽게 수비가 뭔가 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특별함은 없는데 상당히 좀 내실 있는 플레이들. 네, 맞습니다. 이번에 입각한 정관장의 컬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성원 헤드링하면서 아반도에게 정유근 스크린 매치업 바꿨습니다. 미스매치 샷클락 줄어듭니다. 네! 야! 레드 아반도! 아, 네, 저도 모르게 지금 손을 올리고 말았는데요. 거의 레인업 같은 느낌. 아, 엄청났습니다. 일단 찬물을 끼얹는 아세마레이. 아, 정말 아반도
선수. 와, 이런 플레이를 KBL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이거 뭐 매 경기마다 종종 보여주긴 하는데, 아, 오늘 역시도 여운이 좀 길게 가겠네요. 네, 그렇죠. 사이드 스크린 활용했습니다. 물러나면서 석점 최성원입니다. 지금도 최성원 선수 굉장히 여유있게 지금 수비를 보면서 3점을 성공시켰습니다. 수비의 팀 LG를 상대로 먼저 50점 고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면 석점 최민재. 네. 자, 그래도 LG 공격 리듬은 좋습니다. 네, LG 선수들도 지금 마무리 작전을 하고 있죠. 네. 잭스웨 다시 아반도로 찾았고요. 이번에 왼쪽으로 돌파 패스페이크 이번에 주는데 낚아챕니다. 유기상스 속공 전개 노르패스 마레 리마패서 다시 잡습니다. 풋백도 실패. 와, 쳐냈고 세컨 찬스 외곽 조준 와이드 오픈 정희재 놓칩니다. 아, 좋은 찬스를 놓친 LG네요. 돌리고 들어가는 맥스웰에게 이재도의 파울.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걸까요? 아니면 수비가 굉장히 좋아서 고전을 하는 걸까요? 네. 네. 지금도 보시면 맥스웰 선수가 드리블을 치고 갈 때 나머지 볼을 받는 선수들의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뭉쳐있지 않기 때문에 패스각이 잘 나오기 때문에 수비가 굉장히 하기가 선택을 하기가 좀 힘들죠. 그렇습니다. 구팡이 투입이 됐고 마레이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자택 커닝엠 들어왔습니다. 7점차 여전히 투포지션 이상의 리드를 손에 쥐고 있는 정관장의 공격. 정혁은 스크린 패스미스 살리긴 했는데 감사히 받아갑니다. 6-2-3 득점. 아, 이란 선수 슛이라고 하기는 좀 아쉬운. 그래서 제가 못 찔렀어요. 네. 흔히들 슬램 레이업이라고도 하거든요. 네. 자, 정혁은의 외곽으로 마저 터집니다. 아, 지금은 뭐 계속해서 좋은 경기 나오기 때문에 아, 설명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커닝엠이 어택 안 들어갔지만 파울입니다. 투샷. 정준원 선수의 반칙이고요. 1, 2차적인 이 도움 수비에 대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정관장 선수들. 그렇습니다. 정관장 선수들이 이 피켓롤 상황에서 나머지 반대쪽에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세금을 좀 깊게 하면서 둘 다 막을 수는 없거든요. 네. 네, 선택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선택을 지금까지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LG가 공격이 안 된다고도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잘 되고는 있지만 지금 수비가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여기에 어쨌든 그 나름의 리듬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게 맞다면 본인들이 수비를 좀 단속을 해야 이 간격이 좁아질 거란 말이죠. 네, 그렇죠. 최성원, 정준원, 맥스웰 주지 않고 전면에서 최성원을 선택했습니다. 스크린 타고 이동. 정혁은 샷클락 줄어듭니다. 3초. 긁어내면서 또 수비. 리드패스 길게. 구탄 달립니다. 슬램! 슬램! 저 진짜 지금은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정말 저는 이 아반도 선수에게 블럭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체이스다운 블락을 시도하던 아반도에게 아랑곳 않고 원앤 슬램 도착고 네. 정준원. 이것도 좀 돌려봐야 된다는 심판의 제스처가 있었습니다. 일단 스코어는 59-53. 부산 선수의 덩크 슛을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와, 에너지 레벨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아반도 부탕. 네, 정말 이 아시안 컵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리그에 합류하게 된 이 두 선수가 정말 우리 팬들에게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눈매가 아직도 살아있는 저스틴 구탕. 6점 차 상황이고요. 3쿼터 남은 시간은 4분 10초. 구탕은 신발끈이 좀 정비가 필요해서
대단한 플레이를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예, 비디오 리뷰를 한 결과 정준환 선수의 외곽은 또 한 번 2점으로 네, 결정이 됐습니다. 두 번째죠. 네. 신발 사이즈를 조금 줄여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자, 외곽 빠르게 뺍니다. 정면 석점 도전 6 이상 길어요. 롱리번드 맥들이 가져갔고 패스 전단 반대편 손흥민 아마토가 있었는데 급한 네, 지금이야말로 정준호 선수가 너무 다음을 생각했어요. 네. 네, 지금 아반도 선수가 옆에 달려왔기 때문에 패스를 위로 던져주려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환불이 나오고 말았네요. 속공전개 반대편 선택지는 분명히 있었고 네, 지금 분명히 왼쪽 코너로 높이 띄우려고 했던 장면 봤거든요. 네. 구탕 움켜쥐고 들어갔습니다. 외곽 빼줬습니다. 양홍석 침투 패스 선택 막혀요. 커닝에 몸을 던집니다. 살렸어요. 시간 줄어드는 상황 내주면서 이번엔 단테 커닝에 네, 바로 이런 구탄 선수의 패스를 제가 보고 싶었던 겁니다. 네, 네 지금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드라이빙을 하면서 좋은 패스를 연결을 했죠. 그렇습니다. 렌즈 아반도 정혁은 박지훈입니다. 사이드 투맨 게임을 놓치셨습니다. 6-2-4 좌우 선택 이재는 오른쪽 선택 월빈 득점 실패. 아반도 코너 정준원 맥스웰을 벽 삼아서 이동합니다. 스텝백 석점 빗나갔고 정혁은 1리바운드를 잡습니다. 세컨 찬스 코트가 좀 좁았지만 이내 또 퍼져있는 정관장 선수. 와 거의 미꾸라지 수준의 움직임. 네,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정관장 입장에서는. 네. 하지만 맥스웰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주면서 고비를 잘 넘겼고요. 아, 이 보포 크게 가져가니까 잘 빠져나가네요. 맥스웰의 큰 움직임. 자, 이 두 점까지 만들어내면서 다시 6점 차를 회복하고 있는 정관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후반에 첫 번째 타임아웃을 조상현 감독이 먼저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조상현 감독 계속해서 이제 심판 판정에 좀 불만을 가지고 항의를 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선수들의 어필도 좀 전반부터는 꾸준히 좀 제기가 됐던 상황이긴 한데 아,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네, 수장의 입장에서 심판진에게 의사를 전달했고 선수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작전 시간입니다. 2-4를 놓치면 와서 맞는 거야. 2-4를 놓치면 와서 또 맞는 거야. 그래서. 힘들게 죽으라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2-4 주면 또 와서 그렇게 된 상황이 되니까 괜찮아. 6점이야, 6점. 이렇게 좀 가자고. 이상이 괜찮아. 땡땡걸. 안 돼요. 온다운이 편해, 디다운이 편해. 온다운, 디다운. 온다운 가자, 온다운. 온다운 가는데, 우사가 네가 여기다 이렇게 쭉 빠져. 아니, 빅 가잖아. 스크린 가는 동시에 일로 빠지라고. 이거는 클리어. 여기 슈터 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온다운. 여기다가 미리 가지 말고, 스크린 할 거라고. 가면서 네가 빠져. 제발 클리어. 문제점이 노출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좀 선수들한테 알려준과 동시에 선수들이 펼치기에 편한 플레이를 좀 묻는 것 같았거든요. 네, 그렇죠. 두 가지 패턴 중에 어떤 것이 편한지를 이제 선수들에게 물어보고 그 패턴을 지시를 했고요. 네. 그리고 수비에서 지금 잠깐 쉬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력을 가져주기를 선수들한테 바라는 이제 지시를 좀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수비는 조금 더 살아나는데 지금 트랜지션 상황에서 메이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선수가 나지 않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쓰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득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리딩은 이재도가 맡고 있습니다. 커닝엠 밀고 가요. 아, 또 이번에 메이드가 안 됐어요. 박지훈 맥스웰 자, 오른쪽 좋아요. 열립니다. 커닝엠의 수비 좋았습니다. 아, 네, 지금은 맥스웰 커닝엠 선수 지금 굉장히 수비 좋았고요. 아웃 넘버 오 박지훈. 야, 이러면 역으로 성공. 네. 맥스웰 컨택. 네,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지금 트랜지션 상황에서 지금
레이드를 못하고 있어요. 네. 네. 수비는 잘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황인일 선수의 순간적인 파울이 주어졌습니다. 차울지 33번. 커닝엠의 테크니컬 파울입니다. 파울을 받습니다. 잘 풀리지 않는 흐름 속에서 또 테크니컬 파울까지 좀 받게 되는 커닝엠이네요. 반대로 트랜지션에서의 속도감이 참 에너지틱하게 느껴지는 LG를 상대로 역시 페이스 앤 페이스로 좀 맞불을 놓는데 성공하면서 오히려 앞서나가고 있는 정관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LG는 지금 수비에서 잘 해놓고 지금 공격에서 좀 마무리가 잘 안 되는 모습이지만 네. 정관장 선수들은 이기고 있을 때나 지고 있을 때나 플레이가 비슷합니다. 아. 흥분하지 않고 굉장히 잔잔한 물결처럼 지금 경기를 잘 풀어가고 있죠. 네. 우리가 뭐 개인 선수 개개인의 스탯들을 이야기할 때도 그런 기복들의 편차가 좀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팀 전체적인 플레이에서도 그런 것들이 잘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역전하고 리드도 안정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거네요. 네, 이기고 있을 때나 지고 있을 때 준비했던 대로 약속했던 대로 플레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을 정관장 선수들이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네네. 다시금 작전 시간이 요청이 된 창원해집니다. 계속 풀어가잖아, 성공하네. 네. 뭐 의료부에서 지나면 작전을 할 수가 없어. 아니 트랜지션 가서 대형 끊었는데 뭐가 필요해 지금. 그치 얘들아 또 뭘 어떻게 할까 지금. 아웃넘버에서 해결이 안 되고 와서 먹는데 그건 어떻게. 조금만 가라앉히자고 가라앉히자. 괜찮아. 자 가라앉혀. 시간은 충분해. 충분해. 디펜스부터 꾸준히 가져가자. 전반적으로 선수를 좀 탑다운시키는 느낌의 이야기들이 주로 좀 전달이 됐던 것 같은데 첫 마디가 저는 좀 기억에 남네요. 당장 기본적인 부분, 작전 시간 이후의 공격들이 참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더군다나 이 트랜지션 상황에서 레이업을 못 넣으면 어떻게 작전을 하냐라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 아웃넘버 상황 2-1, 3-2, 4-4, 5-4 이런 부분이 공격자가 굉장히 넣을 수 있는 확률은 높지만 이런 부분을 성공을 못 시킨다면 반대로 역습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또 지시를 내렸죠. 지금 나왔던 그 부분이 딱 역으로 예, 속공을 허용하는 장면이었고 여기서 어필이 좀 강했었던 심판을 향해서 크게 제스처를 했던 커닝엠에게 티파울 그리고 이를 통해서 발생했던 자유투를 박준 선수가 성공시켰습니다. 네, 이런 트랜지션 상황을 많이 만들어내는 팀들은 이런 아웃넘버 상황을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 어디에 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공부를 한다면 더 좋은 플레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구탕 왼쪽 크게 넘어가는 블록샷! 맥스웰입니다. 박지훈 흔들면서 돌파, 공격 실패. 아, 지금은 굉장히 좋은 공격이었는데 마무리가 좀 아쉬웠고요. 네. 양홍석 왼쪽 윙에서 점점 실패해요. 정용 선수가 전반적으로 선수들한테 좀 쉬어가자 세워놓고 하자는 플레이 메시지를 건넸었습니다. 정준원 그게 돌아나오는 아반도 쪽 양홍석 터치. 샷클락 6초입니다. 박지훈 파고들면서 열렸어요. 스플레이어 득점. 제가 계속해서 스페이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지금도 스페이싱이 좋기 때문에 반대 시간이 적게 남은 상황에서 옆에 있는 선수들이 헬프를 깊게 들어오질 못해요. 양홍석의 돌파 경로를 막고 있었던 정유근 선수의 플라킹 파울. 직전 박지훈의 돌파 레이업 성공으로 인해서 현재 10점 차 이상의 차이입니다. 이재도가 물러나면서 양준석 투입. 네, LG 선수들은 지금 좀 흥이 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흥이 나지 않고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조금은 정체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탕
커닝엔과 펼치는 투맨 게임 더블 클러치. 아하. 아, 지금 계속해서 이기수를 놓치고 있거든요. 네. 가장 확률이 높다는 골 밑에서의 마무리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오늘 LG입니다. 박지훈, 아반도. 페인트 전진이. 그렇죠! 득점! 그리고 3대 반칙! 아, 지금 정관자 선수들의 공격을 보시면 박지훈 선수와 아반도의 선수가 예를 들어 5m였다. 네. 그러니까 박지훈 선수가 왼쪽으로 2m를 치면 아반도 선수가 2m를 정확히 움직여줍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간격이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지금도 오른쪽 페이크를 주면서 왼쪽 드라이빙을 할 수 있었거든요. 네네. 그만큼 연습이 잘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간자유투는 놓쳤지만 아, 모든 팀들이 연습을 하듯이 혹은 그보다 더 많이 중간장 선수들이 얼마나 이 선수들의 움직임을 연구를 했는가가 느껴집니다. 네, 정말 굉장히 좋은 팀이라고 또 보여집니다. 네. 밀고 가면서 커닝 점퍼 실패. 커닝 게임의 마무리가 좀 안 되네요. 샷클락 게임 클락은 약 10초 정도의 차이입니다. 박지훈. 탑에서 넘겨주면서 샷클락 줄어듭니다. 3초, 2초, 1초, 박지훈 베이스라인 높게 안 들어갔습니다. 오! 맥스웰이 헬드볼을 만들었군요. 아, 이렇게 되면 안양이 정관장이 마지막 공격을 네. LG 샷클락 바이올레이션으로 정정이 됐습니다. 이미 샷클락 바이올레이션에 먼저 걸렸죠. 네, 소유를 하고 그 이후의 과정이군요. 우저가 울렸고 그 이후의 과정 맥스웰이 좀 덤벼들면서 핸드볼 제스처가 있었지만 그보다 샷클락 바이올레이션이 먼저였습니다. 샷클락 꺼졌고 이제 게임 클락 3쿼터에 10.3초 남았습니다. 이 공격 최대한 좀 성공을 시켜야 되겠어요. 소탕 3초입니다. 2초 남기고 6-2-3 석점 실패. 간격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3쿼터 끝난 현재 68대 55, 10석점 차의 리드를 안양 정관장이 가져갑니다. 네, 3쿼터의 정관장 선수들의 이 플레이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정말 잘 짜여진 시스템대로 움직이면서 본인들의 플레이를 계속해서 만들어줬거든요. 자, 3쿼터에 과연 LG 선수들이 반등을 이뤄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승부입니다. 잠시 후에 마지막 10분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실내체육관입니다. 야뇨, 잔뇨, 빈뇨. 문제는 전립선 비대증. 더 큰 문제는 진행성 질환이라는 점. 카리터 포텐. 독일에서 개발된 생약 성분 함유. 전립선 비대증 배뇨 장애인 카리터 포텐. 약이라 다르네. 하루 종일 스마트폰 보고 노트북 이메일 보고서. 헬프팁이나 이 쌓여진 시스템도 굉장히 좋지만 무엇보다 이 덤비는 수비가 없습니다. 아. 무리하게 뺏으려 한다거나 무리하게 블럭슛을 한다거나 이런 플레이들이 없기 때문에 파울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쓸데없는 파울이 안 나온다는 건 상대에게 또 그만큼 잘 풀리지 않는다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정확하게 지켜야 될 그 선을 잘 지켜가면서 지금 수비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68대 55 상황에서 맞이하게 되는 양팀 마지막 10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원주 DB에 이은 전국 2위 그룹, 여기에 수원 KT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의 호흡이 좀 좋았었던 이번 맥스웰과 선수들이 먼저 나서고 있는 정관장의 4쿼터 첫 공격입니다. 맥스웰, 아, 볼로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박지훈 선수의 리딩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 정육은 던져요. 와! 이어들어갑니다! 3포인트! 네, 지금 계속해서 LG 선수들이 지금 수비를 놓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네. 아하. 손질, 반칙입니다. 아, 맥스웰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도 굉장히 이 손질로 재미를 봤거든요. 네네. 네, 제가 이 스틸을 할 때 어린 후배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위에서 밑으로 치는 이 수비보다 밑에서 위로 긁어내는 수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관이 원드리블 이동, 석점 도전 길었습니다. 롱리바운드 정희재, 그리고 반칙 정효근. 네, 지금도 이관희 선수의 찬스가 났지만 뭔가 지금 좀 정체돼 있어요. 뭔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플레이를 하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좀 서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네네. 네, 좀 더 많은 움직임을 좀 가져야겠죠. 그렇습니다. 베이스라인 패턴 이관희 쪽으로 코너 멀리 나갑니다. 정희덕 거쳐 정희재, 이재도에게 연관 스크린 타고 정면에서 미스매치, 석점 도전인데 빗나갑니다. 네, 지금도 정혜구 선수가 블록실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겉만 치겠다라는 생각으로 손을 들고 있거든요. 네. 네. 뭐 맥스웰이 쓰러졌고 일단 무리하게 공격하진 않는 정관장. 아반도 스피드 무브를 섞습니다. 급하게 만듭니다. 사실은 이관희 선수가 수비를 못한 것이 아니라 아반도 선수가 공격을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네. 저렇게 높이 쳐서 쏘면 어떻게 맞나요? 자, 정의정명 인사이트 넣어줍니다. 아세마레 월미 2점 만회. 3대 57. 네, 마레 선수가 지금 조금씩 힘을 내고 있고요. 중요한 건 수비입니다. 조금 더 이른 시점에 10점 차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좀 목표일 것 같습니다. LG는 아반도 탑에서의 움직임, 시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간으로 줬고 박지훈 이동하면서 와, 이런 훅슛까지 성공을 시키는군요. 4쿼터 첫 2분 경과 정인덕 정준호 반칙. 네, 지금 정관장은 초반에 지금 파울이 좀 많은데, 아, 괜찮습니다. 네. 파울이 벌써 3개째. 정준호 선수가 파이스로 좀 따라가려고 선택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는 타이밍에 손이 쓰여지고 말았습니다. 아, 양호석 선수가 투입이 되는군요. 정희재를 불러들이는 조상현 감독입니다. 이관희 멀리서 도전! 돼요. 이 슛 찬스를 만드는 과정까지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좀 급한 플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슛을 쏠 때 남은 선수들도 아는 슛을 쏴야 되거든요. 네네. 정준원 외곽도 빗나갔고요. 야, 공중에서 어나더 레벨입니다. 델타 반도 정말 엄청납니다. 정말 이 장면을 직접 이 경기장에서 보시는 분들도 저희와 같은 반응을 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 세상 점프요. 뭐 저희가 지난 시즌부터 좀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저 신발에 스프링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제가 지난 경기 때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안 달려있던가요? 네, 확실히 없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야, 엄청나네요, 진짜. 순전히 본인의 운동 능력으로 만들어냈던 찬스입니다. 자, 이틀고 성공. 야, 반도 오늘 팀 내 최다 득점. 17득점째고요. 들어갑니다. 18득점째.
자유투 두 개를 통해서 77대 57, 20점 차까지 양팀 간격이 한없이 벌어졌습니다. 네, 지금 창원 LG 조상현 감독은 승부수를 좀 띄워야 될 타이밍이 됐습니다. 네. 지금 4쿼터에 7분 36초가 남았지만 지금 점수를 좁히지 못하면 경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승부수를 띄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지금 요청한 작전시간 오늘 조상현 감독의 마지막 남아있는 타임아웃 기회입니다. 한 분만 해보고 아니면 적다고. 한 분만 올라가서 압박해주고 비켜내주고 그래 하지 말고 올라와서 불러. 공석이랑 하는 거, 일군이랑 하는 거는 레드, 스위치에도 상관없어. 그렇지. 이렇게 해서 올라가자. 한 분만 뛰고 오펜스는 넘어가면서 공사가 백스크린에서 말해 아니면은 빨리 가자고. 백스크린 아니면은 밑에서 보에그 넣어줘서 나오는 볼 아니면은 업이나 저지로 해서 빨리 가자. 공격을 좀 빨리 가자. 조상현 감독의 이야기는 김태술 위원의 예측과 거의 흡사한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3분 정도 굉장히 좀 빠른 공격을 진행을 하면서 수비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 3분 동안 했을 때 잘 안 되면 사실 오늘 경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조상현 감독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만약에 지금 남아있는 7분 36초보다 이 게임 클락이 좀 적었었다, 또 5분 내었었다, 그리고 이 점수차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가비지 게임이 좀 될 수 있는 공산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좀 추격을 해보자 라는 의지를 선수들에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한 3분여 정도 남았을 때까지만 10점 차 안으로만 줄일 수만 있다면 사실 한번 해볼 만하거든요. 네네. 네, 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시간입니다, 지금. 야, 오늘 렌자반도는 본인 가지고 있는 운동 능력, 그리고 샷 메이킹, 디션 메이킹 이런 것들이 다 되다 보니까 18득점, 양팀 선수를 합쳐서도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단숨에 골 밑, 발이 막혔어요. 네. 블락. 자, 제가 말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맥셀 선수가 그 블락슛을 무리하게 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세컨에서 블락슛을 뜨는 아반드 선수가 정확하게 블락슛을 할 수가 있거든요. 첫 타이밍에는 세로 수비만 좀 버텨주고, 그렇죠. 남은 선수들이 이제 도움 수비를 들어오는 세컨 찬스 타이밍. 네, 맞습니다. 네. 이제도가 많이 밀려났습니다. 정면이고요. 바로 던집니다. 돌아 나오네요. 아하. 자, 그리고 반칙. 지금 이런 슛이 들어가 줘야지만이 조금은 희망을 좀 더 가질 수 있는데요. 맞아요. 그렇죠. 수비도 공격적으로 올라붙어서 지금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소 과정에서 두려움 없이 임했었던 정준호 선수가 마레이의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높은 위치 이재도의 파울. 자,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스틸을 할 때 위에서 밑으로 치는 동작이 나오게 되면 팔을 치는 동작처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 스틸을 노린다면 좀 더 편안하게 파울 없이 좀 스틸을 잘 노릴 수가 있어요. 예, 의도 자체는 스틸을 노린다는 것 같은 건데 위에서 가느냐 안에서 가느냐가 차이점이 있는 거군요. 네, 제 경험상 밑에서 위로 쳤을 때 파울이 좀 덜 불리는 것을 제가 이제 경험을 했거든요. 네네. 선수들이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박지훈 스크린 거절하면서 왼쪽으로 갔습니다. 커닝 플레이 정준호. 정준호 선수 정말 빠릅니다. 네. 네, 정준호 선수도 오늘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는데 선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본인의 역할을 잘해주고 있죠. 이제도 라페스 마레이 빙글을 올리는데 안 들어갔고 다시 잡았습니다만 혼전 상황. 세 명 사이 반칙. 정관용 선수들은 수비 잘합니다. 네. 그 어느 누구도 무리하게 수비를 하지 않아요. 지금도 아바타 코트가 팔을 위험하게 휘두르는 장면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죠. 그렇습니다. 아, 이게 좀 오해가 있었어요, 여기는. 네, 그렇죠. 아바타 선수는 좀 챙겨주려고 했고. 네. 네, 마레 선수도 매너가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럼요. 네, 바로 또 사과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오른쪽 돌파 가맹 짧은 돌파 이후에 내줬고 마레이의 슛이 안 들어갑니다. 오늘 마레이가 전반적으로 슛감이 좀 안 좋습니다. 네, 그렇죠. 확실히 3쿼터까지 이 감각을 좀 숙여놨기 때문에 지금 감각이 좀 떨어진 모습이죠. 자, 박지훈 와우. 인사이드에서 상대 수비병을 넘어가는 방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KBL 리그에서 수비를 제일 잘하는다는 팀을 상대로 지금 하는 플레이들이거든요. 네. 아하. 자, 이제도도 여의치 않고 마레이도 안 되고. 네, 지금 맥셀 선수가 그물을 잡아서 했기 때문에 네, 득점이 인정이 됐습니다. 네. 인자 페어런스. 출시된 공에 대해서 궤적에 방해가 좀 있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득점 인정. 81대 59. 아, 마레이가 결국 빠졌습니다. 커닝에 투입됐습니다. 박지훈. 아, 다시 인사이드 감행. 안 들어갔고요. 수비 단속 잘하는 LG였습니다. 아, 다시 안 넘어 상황이거든요. 달리면서 4대 3, 5대 3까지 만듭니다. 6, 2, 3, 반대. 유원상 거쳐 이재동 길게 뻗어나갑니다. 양홍석 슛페이크. 패스페이크까지 섞어서 올렸는데. 아, 야. 사실은 유기성 선수가 45도에서 잡았을 때 이미 3점슛이 올라가줘야 됩니다. 네. 지금 시간이 많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조상현 감독도 3분만 일단 해보자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자, 반대로 박준호 선수 지금 리딩을 또 굉장히 잘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급하지 않아요. 인사이드 롱점퍼입니다. 정성대 투포. 자, 오늘 전갈자 선수들은 모든 선수들을 정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전부 다 슈터 같아요. 네. 에스자 드리블 이재도 선수도 초반에 좋았던 약속감이 좀 떨어집니다. 네, 지금도 본인 리듬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급한 슛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렇죠. 육상 수비를 이겨내면서 짧은 돌파 킥아웃. 반대편 윙에서부터 마중을 들어왔습니다. 정준호 슛 실패. 탭아웃. 이재도가 가져갑니다. 함께 뛰는 양홍석 있었는데 일단 반대쪽 유런상이고요. 안으로 넣어주면서 비었습니다. 그렇죠. 커닝의 손쉬운 득점. 지금도 스페이싱 한번 보시죠. 지금 굉장히 넓게 서 있죠. 네. 한 명이 뚫리면 셀프 수비가 깊게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아반도 슛 안 들어갔지만 네. 와, 이렇게 헌신적으로 들어오는 정준원이 있습니다. 아, 정준원 선수 오랜만에 지금 많은 시간을 출장하고 있거든요. 네. 네, 본인이 어떤 선수인지를 확실하게 또 김하진 감독이 어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상대 등 뒤에 가뒀다가 앞쪽으로 전진 이제도 네. 막혀요. 상으로 봤을 때는 전반전 선수들이 오늘도 승리를 또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시간은 많이 남아 있지만 그렇게 또 많은 시간이라고 또 볼 수는 없죠. 맞습니다. 점 차이를 생각했을 때. 오, 시간을 본인들 편으로 만들고 있는 전관장이기 때문에 3초 남았고요. 네, 그렇죠. 트래블링 정준원. 85대 61. 이 턴오버가 나왔지만 정준호 선수가 살짝 미소를 지을 수 있었던 점수차입니다. 남은 시간은 3분 20초. 양준석 외곽 빠져나와서 유기상에게 맡깁니다만 안 들어갔습니다. 아반도 리바운드. 아, 지금 리바운드를 아반도 선수가 진짜 다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강한 수비, 타이탄 수비. 어렵게 빠져나갑니다. 다시 박지훈. 샤클라 고초. 이동 이후에 정혁은 2초, 1초 탑샷 던집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정인덕 커닝에 따라 들어오면 이거 동료들끼리 좀 겹치면서 턴오버가 됐고요. 아, 네. 굉장히 서로서로 격려하는 것 정말 원팀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네. 네. 뭐 큰 점수차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이게 서로를 자책하지 않고 아 너였어? 몰랐어? 이런 느낌이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중심 자원들은 안양 전관장 오늘은 사실상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 나가서 외곽포 안 들어갔고 커닝 리바운드 인사이드 킥아웃 이번에 왼쪽 코너 정인덕 석점. 네, 저거는 늦은 슛이 지금 터지고 터졌네요. 네. 네, 하지만 끝까지 또 엘턴들이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우정, 김경원, 또 고찬혁 선수까지 투입이 됐습니다, 전반장. 네, 유정 선수도 오랜만에 또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냈고요. 네, 걸렸어요. 정준원 슛 걸렸고요. 자, 흘려보냅니다. 아, 손에 좀 닿았다라고 좀 어필을 하고 있는데, 아, 예, 판정이 바뀌죠? 네. 여기서 뛰면서 유기상 선수의 손끝에 걸렸습니다. 네, 유기상 선수 지금 굉장히 매너가 좋았습니다. 본인 손에 닿았다고 심판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굉장히 매너 있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병준 선수 대신에 엔트리에 합류가 됐던 한국대 출신의 전반장 루키 나성호 선수가 데뷔전을 치릅니다. 네, 굉장히 많은 팬분들에게 지금 환호를 들으면서 경기장에 들어왔는데요. 네. 자, 시간은 많지 않지만 본인이 좀 그만큼 열심히 뛴다면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스팟업 공격이나 이런 외곽포에 좀 장점이 있었던 선수로 알려져 있었는데 김경원의 2점 시도 실패. 컷을 보여줍니다. 이우정이 잡았고 세컨 찬스 낚아챕니다. 윤원상 씨 달려나갑니다. 밸런스 유지하는 과정에서 나성호 선수의 파울. 나성호 선수는 일단 드래프트 컴바인 당시에 윙스팬 또 점프 관련된 측정 분야에서 전체 최상위권에 좀 랭크가 되어 있던 선수고요. 스팟업 슈팅에서의 전문성, 또 코너 45도 외곽에서 슈팅 능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코치진의 슈터 출신인 이제 조성민 코치가 있고, 아, 그렇죠. 공을 굉장히 잘하고 잘 가르치는 또 최승태 코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두 코치의 또 지도를 잘 받게 되면 더 좋은 선수로 또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심판진은 앞서 좀 파울이 지적이 됐던 장면에 대해서 비디오 리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속공을 전개하면서 밸런스 유지 과정에서 좀 윤원상 선수가 넘어졌었는데요. 여기서 손질 달려나가는 윤원상. 네, 크게 고의성이 있어 보이진 않지만 비디오 리뷰. 네,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일반 파울로 판정했습니다. 네, 고의성이 없고 달려가는 상황에서 윤원상 선수가 어쩌면 좀 중심을 잃으면서 지금 네, 파울이 나고 말았거든요. 네네. 네, 하지만 팀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고요. 그렇습니다. 1구를 성공을 시키는 윤원상 선수입니다. 윤원상 선수도 지난 시즌 3년차 시즌에 전경기 출전하면서 커리어하이를 좀 만들었었네요. 네, 그렇죠. 수비와 정말 이 3&D의 어떤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면서 지난 시즌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네. 자, 오늘 경기에서 이상 선수도 지금 출전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자, 분명히 수비에서 어느 정도 적응을 했기 때문에 코트장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멀롱 나성우 선택. 아하, 지금 나성우 선수가 지금 몸에 힘이 좀 들어가 있어요. 네. 전체적인 정관장 선수의 움직임을 보니까 나성우 선수에게 뭔가 좀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것도 원팀의 어떤 좋은 모습이죠. 네. 윤원상이 내주면서 양준석 정면 윤원상 안으로 패스웨이를 섞었습니다만 안 들어갔습니다. 좁은 지역 갇혀있다가 코너 전달 정인덕 석점. 네, 오늘 LG 선수들의 레이업은 마치 상대가 공을 뱉어내듯이 지금 안 들어가고 있어요. 네. 이제 1분 10여 초 남아있는 오늘 양팀의 경기입니다. 나성호 더블팀. 롤러 선수가 계속 만들어줄 것 같은데요. 네. 킥아웃을 전달하는 과정 뺏깁니다. 속공 양준석 외곽으로 6-2-3 수비 날렸습니다. 던져요. 석점 안 들어갔습니다.
멀로 나성호 스크린 세팅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이동 석점 안 들어갑니다. 샤클락 게임 클락이 거의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주 멀리서 들어갑니다. 양준석 마지막까지 그래도 점수를 좀 만회하고 있는 LG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경기는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네. 네, 무엇보다 오늘 정관장 선수들 정말 경기를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정규시즌 첫 번째 맞대결이 강렬하게 끝이 났습니다. 최종 스코어 85-71 16점 차 완승과 함께 안양 정관장 레드부스터스가 1라운드를 단독 2위로 마무리합니다. 네, 양 팀 다 굉장히 흐름이 좋은 상태에서 맞붙었기 때문에 오늘